실전국제자 강결란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16강을 통해서 한 단계 진출한 8팀이 이제 다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8강 1주차 대결을 보내드립니다. 본상님 황성진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강 당연히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그 시험 무대가 되겠습니다. 첫 경기 이스트로와 ESQ 윈즈가 대결합니다. 자, 이스트로 예상대로 익사이팅 VCM을 손쉽게 꺾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스트로가 국내 대회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참 기분이 좋아요. 네, 뭐 사실상 뭐 WCG 국가대표 선발전 뭐 요런 정도 아니면은 사실상 거의 연기행사죠. 네. 아, 그리고 특히 그때 정수영 선수가 이스트로 멤버로서는 이 아리정수영 선수가 또 어떤 색깔을 낼줄까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아, 리베로 그 역할을 아주 멋지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정말 잘 쏜다. 야, 어떻게 정수영에서 이렇게 잘 쏘냐 이런 이야기를 들 정도로 샷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네. 아, 지금 본인들의 칭찬을 들으니까 선수들이 저 네. 반응이 이런 거죠? 강정 선수 또 뭐 좋은 얘기 해주세요. 네, 네. 좋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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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강규철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로 뭐 4킬 막 거의 뭐 올킬을 할 정도의 그런 라운드가 많이 아주 보이는 멋진 네. 모습이 많았죠. 네. 그리고 과일 이성재 선수. 참 과일 이성재 선수는 언제나 봐도 구김자랍고 늘 해맑아 보여요. 네. 뭐 이성재 선수가 뭐 워낙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도 넓고 성격도 좋고 친분 있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뭐 사실 이스트로 정도의 레벨이면 좀 잘난 척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뭐 탄선우 선수는 역시 탄선우 선수는 언제나 봐도 신사. 네. 정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스트로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네, 편수 선수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잘한다라는 조용한 실력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딱히 이렇게 눈에 띄는 플레이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항상 좀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정말 똑똑한 플레이 해주는 박진희 선수까지 네. 과연 이번 대회에 이스트로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진짜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박진희 선수 여자친구 만난다는데요? 자, 이렇게 정수영 선수부터 박진희 선수까지 이스트로의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팀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는 ESQ 윈드입니다. 16강에서 R&D를 상대로 후반전 들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스트로에게 좀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유서 깊은 플랜이었고 지금 뭐 리더인 박주현 선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난번 16강 경기할 때는 뭐 윙크도 하고 뭐 V로 아주 재미있는 리액션을 했었는데 오늘은 상대가 상대니만큼 좀 긴장한 표정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럴게요. 자, 오더가 일단은 굉장히 오늘 분위기 잡고 갑니다. ESQ 윈드. 또 옆에는 정범기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네, 뭐 사실상 뭐 ESQ 윈드가 지난주에 승리는 했습니다만 좀 이제 그 뭐랄까요, 딴져 있는 그런 모습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되는 뭐 정범규 선수도 그래도 뭐 바깥에서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옆에는 이혜진 선수입니다. 그 이 ESQ 윈드는 전통 있는 클레드로서 과연 그 후배들이 이 칼스 온라인 땅에서 얼마만큼의 영역을 좀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스트로를 상대로 얼마나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대로 된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오재균 선수의 활약들도 굉장히 빛났었고요. 네, 뭐 빛난 건 아니고요. 뭐 조금 보였죠, 조금.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16강 경기에서 오재균 선수가 최고의 네, 강태웅이 아니었나. 참 낚시를 잘했다. 뭐 미끼 역할 참 잘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였죠. 눈에 띄긴 했습니다, 분명히. 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장재영 선수가 오늘은 나옵니다. ESQ 윈드 첫 경기에서는 손현진 선수가 백승 선수로 뛰었었는데 후보에 있던 장재영 선수가 오늘은 출전을 하네요. 네, 오늘 의가사제된가요? 군대를 갔다가 나온 거면 제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저희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장재영 선수가 다시 시대아들인데 그거는 그건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ESQ 윈드 이제 다시 멤버로 장재영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과연 ESQ 윈드 여러 가지로 또 이스트로를 상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스트로를 어떤 방법으로 꺾을 것인지 인페르노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8강의 첫 번째 대결 들어가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될 직전인데요. 자, 3초 있죠. 이스트로가 CT 그리고 ESQ 윈드가 테러의 인물을 맞습니다. 자, 막 시작됐네요. 아, 지금 뭐 그 일단 미피 손현진 선수 대신 이제 장재훈 선수가 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장재훈 선수의 몫이 이제 얼마나 네. 아, 보여지느냐도 사실상 이제 이스트로 팬들이나 이스트로의 경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만약에 손현진 선수가 대결을 했으면 예, 또 재밌네요. 네. 예, 재밌는 경기가 될 뻔했는데 네. 오늘은 대신에 이제 장재훈 선수가 예,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지금 현재 이스트로에 있는 강근철 선수도 ESQ 인드 출신이에요. 아, 그렇죠. 예, ESQ에서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 프로가 된 거니까요. 예, 뭐 ESQ 어떻게 보면은 클랜 네, 어떤 적은 뭐 ESQ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강근철 선수가. 네, 이인수 선수는 지금 네, USP를 산 것 같고요. 그리고 방어구는 없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역시 피스톨 라운드가 기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침착하게 경기를 좀 진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베란다 쪽을 부스팅을 해준 다음에 지금 이인수 선수는 뒤를 보겠다. 아, A사이트를 돌아오는 수비수들을 보는 형태가 되겠다. 예, 뭐, 그런, 예, 움직임이 지금 그 중앙 그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거죠. 또 이제 혼자도 몰려가고. 자, 그런데 B사이트 쪽에. 이성재가 지금. 들어와서. 10분전 아. 안에 지금 저 박스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순식간에 둘 잡고 박진이가 하나 더. 아. 그리고. 야. 콘서로가. 예. 정리. 지금 한 명도 잡히지 않고 이스트로 선수들은 전원이 다 살아남으면서 피스톨 라운드를 승리를 거둡니다. 아, 이성재 선수 위치가 너무 좋았고 이성재 선수가 두 명의 선수를 잡아주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을 많이 시야를 또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함께 했고요. 네. 자, 첫 번째 라운드 피스톨 라운드는 뭐 이스트로가 완벽하게 제압을 합니다. 사실 ESQ 윈드가 뭔가 이스트로와 상대를 하려면 이런 피스톨 라운드 꼭 잡아줘야 되는 라운드는 따줘야 그래야 남은 라운드 어떻게 좀 이점을 이기고 네, 네, 네. 가져갈 텐데요. 네, 그리고 ESQ 같은 경우에는 뭐 풀세이브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투척 무기류를 좀 들고 있는 상태고 와, 펀서너 선수는 M4가 나왔고 정수영 선수 뭐 다 M4가 나왔다는 게 역시 생존을 했다는 게 좀 크네요. M4를 들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정수영 선수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정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닐 텐데 그 방어구가 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어구 없이 네. 아, 아. 마지막에 장재훈 선수까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거 먹어. 박진희 선수의 M4를 지금 누군가가 M4를 내가 먹겠다고 네, 네, 네. 박진희 선수가 죽으면서 떨어뜨린 M4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셀프 샀다. 어쨌든 뭐 다행이네요. 지금 총을 전부 다 샀는데 네. 예, 지금 뭐 그래도 사상자 없이 경기 라운드를 가져갔다는 거 지켜냈다는 거 이스트로 입장에서는 방어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글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방어구 없는 상태에서도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짜증납니다. 맞는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리 그 라이프를 들고 있는 이스트로를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글록 들고 있는 그렇죠. 예, 뭐 ESQ 윈드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세이브에 만약에 당했다라면 총을 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잃을 뻔도 했었죠. 사실은. 근데 잘 지켜낸 겁니다, 저거는. 뭐 16강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3라운드째 상대방을 이제 세이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바로 그 글록 그리고 방어구가 없는 그 상황에서 상대한테 좀 역으로 당하면서 패했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네. 자, 그러니까 메카의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그렇죠. 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번에 오재균 선수가 네. 하나 일단 TR도 대글과 이제 투척류 정도 많이 타고 지금 사실 어차피 네. 저번 라운드하고 이번 라운드는 세이브인데 네. 한 번, 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번 정도를 지공으로 했으면은 좀 또 이번 라운드 정도는 좀 빠른 템포로 네.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다음 라운드 네 번째 라운드에는 지금 승부를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예 정말 고무줄처럼 느렸다 그렇죠. 당겼다 뭔가를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일단 진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바로 2층에서 하나 잡아버렸죠. 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만 전혀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패스트를 안 하고 홀드하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계속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온상민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6강전에서 이스트로가 가장 어려워했던 그러면서 좀 힘든 경기를 펼쳤던 경우에는 뭐 센터 패스트라든지 패스트를 좀 당할 때 의외로 조금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미묘하게 좀 호흡이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력이야 이제 뭐 물론 이스트로는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개인기도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일단 팀워크 면에서가 항상 굉장히 뛰어나겠죠. 근데
이 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빠른 속도로 빠른 템포로 경기를 풀어갈 때는 경험이 많은 이스트로를 할지라도 사실은 틈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요. 이제 그 틈을 얼마나 이제 빨리 그 파악을 하느냐가 좀 더 강근철 강근철 선수가 사실 지난주 그 전반전 초반에 좀 약간 부실했죠. 아 굉장히 후졌어요. 그래서 아 경기 끝나고도 제가 야 너 너무 못하더라 그랬더니 아 사실 잘 못해서 좀 분발했다고 후반전에는 네네.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후반은요. 후반은 잘했었어요. 자 후반은 잘했죠. 자 오늘은 다릅니다. 아 이번 라운드는 정말 진검승부 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뭔가 ESQ 윈드가 지금도 너무 천천히 지금 하는 것이 방금 같은 경우는 강근철 선수 AWP가 거의 센터 지역까지 내려와서 펀이 이제 어느 쪽으로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역시 계속적으로 앞에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템포 조절하는 게 오더 입장에서 조금 다양한 변화를 좀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박준현 선수가 ESQ 윈드의 리더 박준현 선수와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어제 그 이스트로의 데모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왔다. 분명히 그 데모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정말 너무나 좌절했었는데 네. 이스트로라는 상대 자체가 너무 좌절스러웠었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서 이스트로의 약점을 뭔가 좀 찾아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약점을 물고 늘어지진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템포 부분에서 좀 밀리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이스트로 선수들이 한 선수가 뭐 예를 들어 센터 쪽에서 그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면 2층 쪽에서 나도 그럼 확인해볼게 하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한 동선을 나머지 선수들까지 같이 움직여주니까 그 마치 지금 ESQ 윈드의 그 움직임을 딱 보고서 지금 뭐 플레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로라는 명성이 있는 겁니다. 자, 야, 지금 이렇게 되면 정범기 선수의 모습인데 분명히 이스트로가 강하다는 걸 알고 나름 또 준비를 해온 것들이 좀 초반에 안 먹히고 있다는 거지. 그럼 심리적으로 더더욱 쫓기게 되는데 이럴 때 이스트로 야 리더 오더 뭔가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제 무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다 있죠. 네, 있죠. 네, 네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증검으로 진지영 네. 선수가 오늘 새롭게 또 경기하는 모습을 네. 보이는데요. 네, 부팅으로 네, 2층 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센터랑 이제 함께 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2층을 들어가서 만약에 2층에 들어간 선수가 뭐 2층 베란다 지금 이 지역 오징근 선수가 만약에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건 짭짤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짠 네. 거예요. 네. 정말 제대로 짠 경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자 그런데 도움이 없네요. 네, 이게 지금 이성재 선수가 뭐 잘 쏜 것도 있지만 프레시뱅이 이성재 선수가 쏘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지금 박진 선수 쪽에서 선광을 던지는 지금 메시지가 왔거든요. 네. 박진 선수가 센터 쪽에 선광을 던지고 내가 센터로 확인할 테니 넌 베란다 한번 확인해봐. 나는 게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선수들은 지금 몸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테러 입장에서는 센터 쪽에서 그쪽으로 추천목을 던져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호흡이 맞은 쪽과 맞지 않은 쪽 이런 식으로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한쪽은 전원 다 살아남으면서 뭐 여러 가지로 계속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고 반대쪽으로 한쪽 ESQ 윈드 쪽에서는 계속 말리고 있어요. 자 이것이 ESQ 윈드 쪽에서는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네, 뭐 이스트로는 사실 지금 뭐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뭐 저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슬슬 이제 뭐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설치도 한번 못해본다라는 네. 그러네요. ESQ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뭐 뭘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일단 가장 필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네. 지금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지공 위주로 그렇죠. 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이야 전략 위주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지만 이게 너무 6라운드 정도 지금 이번 라운드까지 계속되다 보면 이거는 작전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상대방이 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강크철 선수 AWP 모습을 보면 이제 리스폰 위치에 따라서 이제 센터를 가던가 아니면 A를 가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유기적인데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 쪽으로 상당히 큰 압박이 되죠. AWP 네.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 2층 쪽에서도 현선우 선수가 아예 막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번에는 둘 잡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죠. 네, 근데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이성재 선수가 지금 베란다 쪽 2층에서 2층 홀에서 베란다 쪽을 지금 보려고 하는 찰나에 베란다에 들어와서 변선호가 다 잡아요. 네, 이것까지 네. 올킬 나왔네요, 변선호. 올킬인가요? 네, 4킬인가요? 올킬인가요? 올킬로 봤는데요, 저는. 아, 뭐 4킬이든 올킬이든. 어쨌든,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 ESQ 윈드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것이
앞서 있었고 이번 라운드는 뭔가 해낼 수 있었다는 분위기였는데 그걸 편성호 선수가 싹을 잘라버렸어요. 초무기가 뭐 플래시뱅 같은 게 하나 정도 없었나요? 사실 이미 센터 쪽과 이등 쪽 거의 장악하기 때문에 호흡만 맞춰서 하나 정도 던져주고 동시에 뛰어들면 반지하 쪽은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거꾸로 편성호가 다 잡아내네요. 아 근데 지금 편성호 선수가 지금 잘 쐈습니다. 지금. 네, 아 너무 잘 쐈죠. 잘 쏘고 지금 뭐 그 대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글로 샷도 지금 좋았고 뭐 그전에 M4로 한타작으로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자 이러면 아, 또 정세영 선수가 쭉 분위기를 가라앉혀 놓죠. 자 정범기 뭐 이렇게 ESQ 윈드 입장에서는요 참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이번 종전 라운드였는데 야 이걸 놓치네요. 아 근데 뭐 지금 아, 아까 잡았으면은 이번 라운드 좀 더 그 가난하지 않은 상태가 됐을 텐데 네. 뭐 세이브를 네, 하게 되네요 지금. 뭐 아, 근데 뭐 그 자금 관리하는 거는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뭐 돈 관리를 뭐 그 지금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돈 관리가 중요해. 돈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기기 위한 네. 돈 관리가 돼야죠. 네. 아니 뭐 좀 이겨야죠. 아니 뭐 지금 아. 아, 뭐, 박진이가 방어구가 없었으니까.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다시 또. 가져갑니다, 풀로 갈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졌기 때문에 뭐 자금도 뭐 최고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나가서 쬐게. 지금, 진검승부가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그, 진검승부만 아니라 세이브 라운드도 지금 뭐 빠른 템포의 공격력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사실 한 번 정도는 시들 뭐 시셋 아 강근철 스나이 뭐 이런 네. 뭐 이런 정도의 플레이도 좀 나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너무 아. 베란다 쪽에 목을 메고 지금 A 사이트에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다 보면 본인 이 자리는요 이 위치는 지금 삼거리 이 위치는 네. 지금 센터로 잡으면 네, 테러가 되게 불리한 위치예요. 그래서 굳이 잡으려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다려서 상대방 그렇죠. 오기를 덫을 놓은 다음에 한 번 정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뭐 본인들이 네네. 겁을 주던가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ESQ 윈드가 더 나올 수 있게끔 열어두는 거예요. 뭐 2층 쪽으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센터 쪽에서 그쪽으로 나오는 것을 묶어주는 식으로 해주면 충분히 좀 봉쇄할 수가 있는데 아 문제는 이제 강근철 선수가 스프레이 하면서 빠르게 달려 나와갖고 AWP 위치를 잡고 한 방을 날리는데 그거를 지금 테러 쪽에서 계속적으로 맞으면서 오히려 더 큰 당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ESQ 윈드는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라운드에서조차도 야, 뭔가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또 그러니까 보통 이스트로 선수들은 혼자서 둘셋씩 꽉꽉 잡고 잡힌단 말이에요. 네, 지금 집은 이번 라운드는 뭐 그래도 역시 똑같이 던지는 건데 지금 ESQ 이스트로 선수들이 좀 더 빠른 템포의 경기를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기 위한다기보다 이제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거를 간파하고 지금 본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박진희 선수가 있는 베란다 쪽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좀 리스폰이 좀 좋은 것 같아도 센터 쪽으로 선거리에서 뛰어나오질 빠르게 뛰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패스트를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들어왔어요. 2층에 박진희가 있는데 박진희가 돌 그리고 셋! 그거는 지금은 조금... 예. 아래쪽에 돌 그리고 위쪽에서 나오는 선수까지 세 명을 그냥 순식간에 박진희 선수가 잡습니다. 반지하 쪽만 견제를 한 건가요? 위쪽은 예상을 못했던 아니요, 거였는지. 아니요, 지금 아니 그렇게 던져도 아니야, 위에 있는 선수들도 눈은 멀어요. 그렇게 지금 박진희 선수 위치도 문제는 던지는 타이밍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던지느냐 아니면 던지고 나서 들어가느냐인데 지금 던지고 나서 박진희 선수 눈이 그냥 풀릴 때쯤 되니까 멀어 있는 상태에서 풀릴 때쯤 되니까 박진희 선수는 먹은 거나 만 거나예요 지금. 좀 더 앞서서 앞에서 던진 다음에 상대방이 먹은 즉시에 내가 총을 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유리한 거죠. 계속 엇박자가 나는데요. 네, 그리고 강근철 선수는 AWP 내리고 이제 M4를 들었고 일단 아까 같은 경우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제 혹시나 해서 한 번 정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뭐 체크하는 부분도 오히려 체크를 하지 못하고 거꾸로 당하면서 이제 두 명의 선수 1번 2번 러시가 바로 무너지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그래도 이번엔 오태근 선수가 예, 이런 게, 그, 초반에 이런, 지금, 베란다에서의, 그렇게, 그 상대방을, 그, 이스트로를 괴롭히는 플레이,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베란다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베란다 부스팅을 2단, 3단을 통해서 이제 올려줬던, 부스팅에서 올려놨더니, 올려가자마자 그냥 바로 툭 죽고, 예. 그래서 키메이커 가지고 바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선수들 일단 숫자 하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뭐 좀 안 풀렸죠 그런 것들인데 이게 초반에 이미 그렇게 나왔었어야 돼요. 그러게요. 작전을 우리가 짰다면 그거대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씩한테 둘씩 떨어져 나가니까 아 이게 계속 ESQ님들을 말립니다. 정세영 선수 무리 안 하네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분위기나 이런 거였으면 좀 과감하게 오히려 자기가 시도할 수 있는데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바로 이렇게 빠지면서 처음으로 시폰을 설치가 됐는데요. 지키기가 어렵겠는데요. 자, 정범기 선수 혼자 남았고요. 강근철 선수가 해체 들어갔어요. 해체! 해체했는데요. 예, 뭐. 예. 자, 이번 라운드 역시 이스트로가 무난하게 쭉 가져갑니다. 자, ESQ 윈드 한 점 따내기가 이렇게까지 어렵나요? 아,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게 좀 초반에 한쪽으로 이제 특히 이스트로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반대로 이게 이제 그 테러리스트를 지금 뭐랄까요, 뭐. ESQ 인디 쪽, 이스트로 쪽에서 먼저 했다면은, 뭐, 그래도 한두 포인트 정도는, 뭐, 이렇게 딸 수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임페르노에 대한 ESQ가 지금 이해도가 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임페르노는 A사이트 입구 쪽, 그, 즉, 삼거리 지역, 그리고 2층 베란다 쪽을 장악을 해야, 테러리스트가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테러를 하고 있는 ESQ 인디는, 내가 그 장악해야 할 것 자체야. 제가 볼 때는 모르진 않지만 하고 싶은데 그거를 거꾸로 이끌기는 너무나 원천적으로 잘 먹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 사실 강준철 선수가 방금 서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 투척물 계속적으로 던져줘서 못 서 있게 밀어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투척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네. 자,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한쪽에서 뭐 둘 정도 잡고 분위기가 좋아지나 하면 다른 쪽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이게 또 아프네요. 네, 지금 뭐 이인수 선수가 지금 정수영 선수를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정수영 선수가 이미 자기를 네. 아, 성광 뭐 아까 말씀하신 2층 쪽 같은 경우는 성광을 이제 원바운드로 내 등 뒤에 떨어뜨리게 하면서 들어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깊숙한 원바운드로 상대방의 눈앞에 바로 딱 터지게 하면서 나는 안 먹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패턴이 아마 모르진 않을 거예요. ESQ 윈드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는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몸에 배지 않으면은 이런 뭐 방송 경기에서 긴장되다 보면은 이제 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ESQ 윈드 선수들 또 이렇게 리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보여지고요. 네, 지금도 서 있는 이제 편선호 쪽, 저 2층 베란다 쪽에서 편선호 선수를 이제 좀 계속 괴롭히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지금 보면 멋있는 플레이를 만들어냈던 이스트로의 곳은 다 여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맞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ESQ 윈드 쪽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지금 경기를 놓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월샷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재균 선수가 그리고 정범기 2층에 편선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타겟팅은 아래쪽인데 네. 지금 편선호의 힘은 지금 베란다 네. 쪽에서 나오는 선수와 그 이제 센터 쪽에서 뭐 TR 기준으로 하면 센터 라이트로 들어오는 선수를 동시에 보겠다는 거. 아, 지금은. 예, 이번에는 잘했죠? 편선호가 예상을 못한 거예요. 네. 왜? 거꾸로 소리는 냈어요, 자기가. 지금 팀 동료가 지금, 예. 네. 저기까지 오게 냅두진 않았을 텐데 하고 지금 양쪽 선수의 화면을 본 것은, 내가 여기 있어? 왜 여기까지 왔어? 왜 이렇게 왔지? 하고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금 지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2층에 있는. 자, 거기를 무너뜨렸으면 센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A로 가요. 장재영 선수가 10포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바로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박진이 하나 더. 정수영까지 돌아가면서 박중훈 선수 체력 얼마 없고요. 잡힙니다. 자, 이번 라운드도 역시 결국 해결을 하지 못하네요. 상대편의 그런 톱니바퀴에 톱니를 하나 뺐으면 이제 그쪽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게 좀 어땠을까 하는 뭐 그런 아쉬움이 방금 라운드에서 또 똑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라운드를 끝내놓고 났을 때 저희가 보는 관점이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멍해지는 네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맞춰가야 할 것인가. 근데 뭐 ESQ의 생각은 2층 쪽을 이제 뚫었으니까 A 쪽에 있는 선수들이 아마 백업으로 왔을 것이다,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동료들이 A 사이트 쪽으로, 그 바나나 쪽 쪽으로 간 거고. 강준철은 미네요. 자, 박진이도 하나. 방금 저희 치가 원래 테러 쪽에서 올라가서 거꾸로 이제 A 쪽에서 오는 선수를 보거나 하는 자리인데 강준철은 잡고 올라가서 센터 쪽을 못 나오게 또 테러 쪽이.
거꾸로 봐주고 있네. 네, 뭐 저 사다리 지역을 일단 시티가 먹게 되면 사실상 경기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라운드는. 그러게요. 뭐 일단 저 지역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테러는 없고요. 한 명 정도가 미끼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 명 정도가 점프를 해서 점프를 해서 나가면서 통과받이를 해주고 그 뒷선수가 잡아주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은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3대 4 상황인데 한 명을 내주면 그럼 2대 3 되라는 얘기고 그럼요. 그리고 예 그러면 본인들이 더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진짜적으로 유리하고 여유가 있을 때 펼쳐지는 플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도 3대 3까지는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스트로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진짜 한번 꼭 노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하나 더 잡았고요. 안쪽에서 강근철. 네, 강근철 선수는 지금 센터 쪽에서 우리 팀 동료가 죽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A 사이트 바나나 통로를 통해서 혹은 본진을 통해서 백업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구석에 있다가 좀 움직인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움직이는 이거는 ESQ인드가 잘한 거죠. 그럼요. 이런 거는. 자, 편선우 선수 혼자 남았는데 과연 편선우가 다시 한번 안 되네요. 자 드디어. ESQ윈드 진짜 천금 같은 1점을 챙깁니다. 예, 뭐 진짜 뭐 가뭄의 담비. 네. 뭐 이거 꿀이죠 꿀. 나 레이터 네. 이거 만약 이번 라운드까지 못 가져갔으면 이번 라운드가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란 말이에요. 15대 0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이었단 말이죠. 자 거기까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ESQ윈드. 그래도 뭐 15라운드에 그 방식에서는 한 5라운드 정도는 10대 5 정도로는 마무리를 했어요. 심적인 마지막을 지켰다 라고 물론 그것도 잘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요 보여지는 뭐 그런 건데 지금 뭐 사실상 조금 이제 힘들다고 보여지는 네, 그럼 뭐 전반전이었죠. 네. 박진희 선수가 편선우 선수가 전진하네요. 이를 들고 있고요. 아, 편선우를 잡았고 이성재가 하나 현선호가 지금 현선호하고 이성재하고 약간 엇박이 났죠. 이성재가 지금 2층 베란다 쪽에서 센터 쪽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타이밍과 편선호가 만나려고 하는 타이밍이 편선호가 조금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오우 강근철 아 저게 아파요. 강근철 선수 AWP를 주면서 초반에 상대편을 상당히 묶었는데 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3대 2 그렇죠. 아까 이렇게 나갔어요. 네. 근데 아까는 정상이죠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단 일자이트 쪽에 이거 도서관 쪽을 보고 억각으로 반지하 쪽에서 뒤를 봐줘야 된다. 이성재가 하나 도출이고요. 이인수 선수 혼자 남았는데요. 야 정태형 선수가 예 잡아내고 포지션을 잡기도 전에 14대 1이에요. 아, 이스트로가 거의 뭐 ESQ윈드를 완전히 압박하면서 무난하게 경기를 전반전을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 뒤늦게 합류한 장재영 선수 입장에서도 야, 이거 뭐 본인들의 실력을 제대로 뭔가 보여주기도 전에 완전히 그냥 압박당한 느낌밖에는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정현 선수가 원하는 그런 그림대로 ESQ윈드가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전혀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14대 1로 이스트로가 압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야겠네요. 후반전에는 이스트로가 테러 그리고 ESQ윈드가 시티의 임무를 맡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그런 분위기대로라면 후반전도 가볍게 가져갈 것 같아요. 이스트로가 그러니까 후반전 들어서의 첫 번째 라운드가 ESQ윈드에겐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박준현 선수가 약간 굉장히 민망하죠. 네. 아니 뭐 그 이스트로야 뭐 이제 사실상 이제 ESQ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그냥 클랜인 거고 뭐 대회 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트로야 뭐 전문적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팀이니까요. 뭐 그렇게 뭐 좌절감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네. 이스트로가 테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16강전에서 재밌는 모습이 한번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스트로 팀의 이제 데모를 보고 상대를 했던 팀이었죠. 익사이팅 팀이 B쪽에서 모두 이제 2층 쪽에서 뛰어나가는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를 잡아내면서 네, VCM이요. 네. 이제 재밌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자, 과연 그걸 또 ESQ윈드가 기뻐하진 않겠죠. 그렇겠죠. 이스트로 같은 경우는 뭐 피스톨 라운드 전술이 굉장히 다양한 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굳이 쓴 작전을 피스팅으로 쓰진 않죠. 네. 자 강근철 선수 일단 올렸고요. 아 이게 대그를 산 이유가 딱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다리만 보였을 때 내가 월샷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려면 대글밖에 없다라고 지금 2층에서 지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강은철 선수가 지금 대글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명이 아웃은 됐습니다만 이렇게 의도가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전략에는 네? 전술에는 자 1세트 쪽으로 들어가면서 둘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2세트 쪽으로 분명히 슈퍼설치 됐고요. 자 강근철 그리고 박진희 강근철이 하나 빼돌아 헤드 났죠. 한편으로는 진짜 강근철이 지금 내부장 상황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일단 중심은 강근철이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오! 와! 강근철 박진희 아 이거는 나이프를 아유 네 근데 뭐 지금 강은철 선수는 지금 누군가가 지금 뭐 대글을 사줘가지고 대글이 완전 꽂혔어. 네, 대글이 완전 꽂혔답니다. 네. 지금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재미를 좀 본 거예요. 네, 재미를 많이 봤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방어구도 있는데다가 대글도 있으면 아 천하무적이죠. 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이제 전략 자체가 참 훌륭했고 이제 그것을 좀 잘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의 능력이 됐다라는 거. 이런 두 박자가 잘 맞았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좀 불리한 상황에서도 멋있는 플레이로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 라운드를 ESQ 윈드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대로라면 그냥 무난하게 경기 끝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뭐 일단 활용 면에서는 네. 당연히 이스트로가 앞서 네.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뭐 ESQ 윈드 입장에서는 대글에 네. 뭐 아주 초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1번 방어구 정도나 뭐 나올까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킬수가 있는 선수들은 방어구를 살 수도 네. 있어요. 근데 방어구 위주로 이제 자금을 박진우 선수가 잘 샀습니다. 방어구 위주로 자금을 세팅한 게 아니라 뭐 투척무기 위주로 세팅했으면 방어구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선수들의 어떤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거니까 1스큐빈드 입장에서는 뭐 끝이 없어요. 더 미룰 수가 없어요. 이번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의외로 좀 잘 막아낸 잘 막은 거예요. 네. 잘 막은 거예요. 자, 슈퍼 설치 됐습니다. 빅사이트 역시 A쪽 빠르게 돌고 이제 PT 베이스 쪽으로 온 선수들이 도서관 쪽이랑 자, 이인수가 그래도 이성재를 잡았고요. 이성재가 던진 성강에 지금 이성재 선수는 먼저 하는 거예요. 박근철이 지금 체력은 없었습니다만 현선호와 결국 현선호. 오늘 현선호 선수가 진짜 좋은데요. 지금 현선호 선수의 마지막에 상황 판단 이거는 뭐 국내에 지금 뭐 다른 선수들도 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보통 저렇게 해서 상대방의 내 위치가 2층에 있는 상태가 노출이 되면은 보통 2층 안에 2층 북쪽 쪽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다반사거든요. 외국 선수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선호 선수는 아예 그냥 매달렸어요. 그쪽으로 그 말은 상대방이 대다수 그쪽으로 빠지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역으로 그 이용을 한 거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이스트로 선수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기며 그것이 모두 합쳐졌을 때 이스트로 팀이 보여주는 강력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대 1의 스코어로 뭐 완벽하게 이스트로가 ESQ 윈드를 잡아내면서 4강에 합류하네요. 이스트로의 대한민국 대표하는 네. 정말 강팀이라는 면모는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지네요. 가프렉에서 이제 태극기가 보일 때 이스트로 팀이 참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감동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한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스트로 가면 갈수록 이 카스 온라인 리그에서도 완벽해져가고 있는 게 참 대단하네요. 네? 자 정말 이스트로는 강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8강의 오늘 첫 번째 대결이었는데요. 이스트로가 ESQ 윈드를 꺾고 4강에 제일 먼저 진출합니다.